그래서 가장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68%의 사람들이 장미를 제일 좋아한답니다. 그랬어요. 그래서 근데 이 장미하게 되면 일반 작가들이 보는 장미의 어떤 외형적인 묘사가 아니라 그 장미를 나름대로의 창의적인 또 감미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독창적인 그 장미의 세계를 이렇게 창출해 냈다는 데 대해서 하단에서 주목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. 아, 그래서 틈만 있거나 시간이 나면 장미 안에 가서 그 장미의 아름다운 모습을 관찰을 하고 또 햇빛이 비칠 때의 송이송이 아름다움을 속에 자기의 어떤 심중을 접목시켜서 미러를 나누면서 행복해하고 그래서 장미는 바로 이기순 선생의 나름대로 삶이자 또는 존재이자 또는 정체성입니다. 그래서 이 장미꽃의 그림에는 이기순 선생의 모든 신호애락이든지 삶이든지 존재감이든지 정체성이 다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장미를 단순하게 보이는 가시적인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장미를 보는 순간 어떤 심미에 의해서 추출된 형상들을 가장 회화적으로 재구성해서 독자적으로 창출해냈다는 데에 그 우리는 갈채를 보내고 있고 그것이 화단의 장미의 작가로서 자리매김이 됐습니다. 그래서 우리 많은 작가들이 아 이제 장미의 작가 하면 이기순 선생을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. 또 아무쪼록 오늘 이기순 선생의 이 전시가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기원드리면서 이기순 선생의 이번 장미전을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좋은 말씀 해주시면 우리 박영선 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 오늘 질문이시는 우리 이기순 작가님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여기 찾아오기도 힘드는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이기순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지금 박 선생님께서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하셔서 흥분이 됐어요.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로.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장면을 그리면서 그 코로나가 있으면서 그 코로나 생기던 그 해에 그 부천에 장미축제를 갔었어요. 그래서 그때 참 많은 작업을 이렇게 좀 해왔고 그 후에 꼼짝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그린 것들이 거의가 코로나 때 그린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즘 뭔가 하면은 저쪽에 있는 작품들은 다 저희 딸이 이제 영국에 있으니까 영국에 갔더니 제가 꼭 하고자 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그림을 그리러 갔더니 꽃들이 낙화가 되고 그래서 아 보니까 너무 제가 마음이 어쩌면 내 모습이나 내 모습이 똑같다.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냥 아름답게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 제가 조촐하게 그냥 저녁 대접을 하고 싶으니까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요 앞에서 식사 좀 하시고 그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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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